네, 안녕하십니까.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 월요일, 이제 저녁 8시 31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도 이 주식 대장이 HLB 주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주식 대장이 직접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 HLB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 요렇게 안내해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단타 급등주까지 추천드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수페타시스, 자,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자, 그리고 이가켄바이오, 자, 그리고 나머지 네 종목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일곱 종목을 모두 25% 이상 수익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죠. 자,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 종목을 하나 추천드렸는데 이게 벌써 5% 상승이 나왔습니다. 5%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종목 못 받으셨거나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5073-7491 번으로 문자로 H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제가 여태까지는 텔레그램 방 안으로 제가 링크 보내드려서 이게 여기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연세가 조금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일이 업무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여기를 못 들어온다, 그냥 문자로 종목으로 그냥 추천 주시면 안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문제 될 거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010-5073-749 하나 번으로 문자로 H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문자로 종목명이랑 그다음에 매수가랑 그다음에 목표가까지 이렇게 세 개 써서 그냥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텔레그램 방도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H랑 뒤에 텔레그램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순서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 도와드리고요, 먼저 보내주신 분들 순서대로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 먼저 일시정지 누르시고 문자 먼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바로 이거 급등주 5일 정도 보유하시면 30% 수익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미래 에세에서 10년 동안 전문 트레이더로 일을 하게 되면서 요거 단타 급등주 세력주 정말로 잘 찾아요. 10년 동안 했던 겁니다.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잘 찾는다. 10년 해먹었는데, 그죠? 그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이 전문 트레이더로서의 이 관점으로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와서 궁금했었던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HLB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도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는 보지 마세요. 뉴스는 이거 세력들이 내는 겁니다. 세력들이 내는 거예요.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1.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 나름 매수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기간 조정으로 일단은 가져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오늘 주가가 반등을 했나? 라고 해서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스 안 나와요. 뉴스는요, 주가가 급등했을 때 세력들이 내는 거예요. 언론사 껴가지고 이걸 거꾸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뉴스를 먼저 보시는 습관을 버리셔라. 아시겠죠?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뉴스 안 읽어드리죠. 뉴스를 왜 읽죠? 뉴스 본다고 그 주가가 뉴스대로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는 그냥 세력들의 농간이에요. 지들이 언론사 끼고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겁니다. 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뉴스 보셨잖아요. 리포트도 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뉴스 리포트? 클래스 1으로 갈 거라고 뉴스 보시고 리포트 보셔가지고 물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9월 1일부터 10월 초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래스 1? 클래스 2? 의미 없다.
얘네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 1이냐 시나리오 2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시나리오 1대로는 잘 안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정확하게 이날부터 8월 중순부터 8월 중순부터 단타 물량이 다 들러갔다 다 달라붙었다고요. 이거 클래스 1이라는 뉴스 보고 다 달라붙으셨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시나리오 1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세력들은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물량 한 주까지도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단타 물량이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줬는데 이걸 그냥 올린다? 아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다 확인 가능하세요. 시나리오 2대로 움직일 거라고 제가 연신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날 개파락했죠. 이거 갑자기 클래스 2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자 속지 마시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시면 제가 다 썰 풀어드리는데 그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만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들어오시고요. 자 전문가 입장에서 오늘 주가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된 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라면 이거 일단 좋아요. 기간 조정으로 주고 있어요. 왜? 클래스 2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내년 3월에 3월 달에 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주식은 보통 3개월 선반영 됩니다. 자 2월 1월 12월 1월 아 자 2월 1월 12월 11월 보통 선반영을 3개월 정도부터 끌어들이니까 최소한 올해 12월 또는 11월 달에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뉴스? 클래스 2 이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 찾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주가가 기간 조정으로 가져가 주고 있는 거는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자 뭐냐면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갭자리예요. 갭자리 자 갭자리입니다. 이거 갭을 지금 먼저 메꾸려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래도 이게 100만원 달이니까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이거든요 정확하게 250억 들어왔어요. 얼마 만에? 3일 만에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동안 250억이 달라붙어 줬는데 얘네가 그냥 달라붙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지금 소위 말해 돈지랄 하려고 지금 여기다가 매수를 잡진 않겠죠. 나 돈 많아 250억 샀어. 근데 그 다음 주가를 쉽게 떨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얘네가 250억 물량을 쏟은 게 이거 갭자리 갭은 일반적으로 메꿔주러 가는 성향이 있어요. 언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만 그러면 얘가 지금 이 7만 100원에서 요 라인까지 거진 한 7만 7천원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올릴 가능성 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이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격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얘가 역배열로 가기 시작한 거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골든 클로스라고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골든 크로스 이게 정배열로 갔을 때 나타나는 요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려우면 됐어요. 그냥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다. 그게 골든 크로스인데 보통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 정배열권으로 가져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완전히 똥 크로스예요. 자 20선과 60선이 역으로 지금 꺾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역배열 초창기입니다. 역배열 초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창기에 저번주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얘는 올라가면은 때려 맞는 구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250억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거 250억 매수한 걸로 택도 없고요. 얘는 올라가면은 이제 이 매물대 때려 맞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11선 있죠. 11선으로 일단 막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꼬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250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7만 5천원이나 이제 이 20선이 내려오니까 이 20선을 내려오게 되었을 때 이 갭자리를 메꾸러 올라가주는 이 단기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이제 아 역시나 이때 또 약간 어떤 좋은 뉴스거리들을 호재성 뉴스거리들을 띄울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단타 개인 물량들이 달라 붙어주는지를 파악을 하고 어? 이래도 안 붙어? 하면 얘네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이때 물량을 폭발적으로 달라붙어주게 되면서 그대로 끌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재성 뉴스도 띄우고 주가를 단기 반등시켜주면서 갭을 메꾸는데 어? 손절하네? 개인들이 손절하네? 단타 물량들이 손절하네? 그러면 주가는 그대로 치고 올라가주는 패턴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봉으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요거 개파락 해가지고 자, 똥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 급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준 다음에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 있어요. 사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굉장히 애매하게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면은 주봉입니다. 주봉이 뭐냐면 얘 여기 60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단기간적으로 반등을 줄 건데 자, 주봉에서도 20선이 있네요. 20선 있어요. 여기서 막고 끌어내리냐 아니면 그대로 끌어올려냐 해서 여기 장대 양봉으로 만드냐 아니면 윗골에 달고 폭락시키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뭔 말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지금 텔레그램 막 들어오시라고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요. 자, 차트 분석 완벽하게 해드리고요. 자, 보시면 차트 분석 완벽하게 해드리고요. 자, 수급 패턴 완벽하게 썰 풀어드리면서 자, 마지막에 아주 쉽게 그냥 풀어드려요. 어떻게? 자, 그래도 일단은 매수는 자제하시고 정확한 매수 타점 발견될 때까지 관망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리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H 보내주시면 여기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어때요? 뉴스 안 봐도 다 뻔해요. 자,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전문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이거 HLB 있죠? 이거 HLB 정말 사실상 이번 달 10월 달은 10월 달 안 올라요.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10월 달은 포기하셔야 돼요. 10월 달은 차라리 저점을 잡는 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올라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안 오른다고 하면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른다고 했는데 안 오르면 더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1월 달이라든지 12월 달이라든지 저점을 잡는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저점을 만든다면 우리는 여기서 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10년 동안 미래 에셋에서 아 괜히 전문 트레이더 있었던 게 아니구나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방식이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요 HLB 관련해서 썰 풀어드릴 거예요. 저점 잡히면은 제가 아 이때는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010-5073-7491 번호로 문자로 H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10월 말일날 보여드려가지고 11월 세력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 직접 운영한 텔레그램방에서 이렇게 나와라. 아, 이거 뭐야. 잠시만요. 아, 이렇게. 이거 10월 세력주로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던 게 있거든요. 자, 보면은. 아,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대장입니다. 자, 현재 시간 이제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현재 주말이고요. 오후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거는 사실 텔레그램 방 안에서 추천드려가지고 홀딩 의견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드린 종목인데 9월 28일날 제가 문자로 한 달 동안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제가 크게 수익 보실 수 있을 만한 거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일주일 동안 보유하셔서
거진 한 30% 정도가량 수입 볼 수 있을 만한 단기 세력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는 걸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짜리 세력주를 보내드려요. 그냥 문자로. 문자로 그냥 이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9월 28일날 제가 주말에 세력주 포착해가지고 이거 10월달 세력주다 해서 인스코비 종목을 알려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1260원 종가 기준이고 비중 이 정도 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목표가까지 알려드렸어요. 이 목표가는 정확하게 차트 띄워드리면서 자, 이 월봉 이쪽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홀딩하셔라. 제가 실시간 대응은 못해드린다. 다만 제가 세력주 기똥차게 찾았으니까 여러분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된다 라고 위에 010-5073-749 하나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께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거 종목 이렇게 링크까지 이 종목이 왜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이게 왜 세력주인지에 대해서 제가 썰을 풀어드린 이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렸어요. 텔레그램방 안 들어오셔도 이거를 제가 또 하나 찾아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마감이 되면은 이제 9월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세력주 10월 세력주를 찾아놨고요. 이 주식대장에게 요거 10월 세력주 문자 주시는 분들께 이거 종목 자 그리고 자, 차트 설명은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합니다. 차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주가 자체를 폭락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다 떨궈놨어요. 떨군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권을 진바닥을 완벽하게 형성을 해놨습니다. 자 진바닥을 형성을 해놨고 자 이 라인권에서 자 제 눈에 확실하게 띄었던 부분이 뭐냐면 정확하게 8월달이에요. 자 8월 달에 하나 이틀 정확하게 이틀 동안 30%를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까지 튀었거든요. 자 이날 정확하게 세력들의 물량이 달라붙어줬습니다. 자 세력들의 물량이 달라붙어 주었고요. 자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 답은 너무 길으니까 중간중간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물량이 중간에 이게 왜 세력주인지 현재 20선 자 이게 왜 세력주인지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분석으로 이게 왜 여기서 들어가셔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과 세력이 들어간 물량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이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이거를 링크로 다 알려드렸고요. 매수하시는 가격대와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차트에 대한 분석과 내용 설명 드렸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목표하는 가격까지 이렇게 보시면 세팅을 해드렸어요. 주가가 60선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제가 인스코비를 추천을 드렸어요.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자 보시면 인스코비 어떻게 됐나요? 인스코비 제가 아까 언제 추천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언제? 안녕하십니까 주식 대장님이고요. 자 보시면 9월 28일이죠. 자 9월 28일이 정확하게 이때요. 이 27일 금요일 끝나고 이때입니다. 자 이때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영상을 주말 동안 찍고 이때부터 다 들어가시게끔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급등 랠리를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추천만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왜 세력주인지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해드렸지만 목표가까지 제가 설정을 해드렸더라고요. 자 그냥 오롯이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30% 올라갈 겁니다, 50% 올라갈 겁니다, 70% 올라갈 겁니다 이거 말고 정확하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세력들이 왜 지금 여기 라인권에서 들어왔고 얘네들이 어느 가격대까지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얘네들이 목표를 끌어올릴 건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까지 드렸다고요. 제가 월봉 기준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정확하게 이때 이 10월 달 봉이 안 생겼을 때 추천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정확하게 이때 요거 60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차트를 월봉으로 키셔라. 월봉으로 키시고 이제 세력이 여기서 달라붙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 끌어올리는 격 자체를 이격 자체를 60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 선이 2100원이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끌고 가셔서 수익 드시면 된다라고 목표가까지 세팅을 해드렸죠. 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자 매수가 세팅을 해드리고
자, 그다음 목표가 세팅을 해드리고 이 종목을 왜 추천해 주는지에 대한 정확한 차트 분석까지, 세력이 지금 어디에서 달라붙어줬고 그다음에 세력 물량이 지금 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영상 링크까지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제가 이 주식 대장이 HLB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안 눌러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추천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11월달 세력주로 좀 바라보고 있었던 건데 주가가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빠르게 움직여서 이거 일단은 차트 상세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차 상승장 진행이 됐고요. 정확하게 쌍봉 패턴으로 마감해주면서 여기에서 지금 단타 물량을 다 매물대로 만들어봤어요. 물리게 해가지고 금 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0선, 60선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지 확보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 이제 주가를 한번 정도 눌렀다가 그대로 급등시킬 거예요. 이거 지금 세력주로 물량이 달라붙어 줬거든요. 이거 세력주로 지금 10월 20일 날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가량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것도 한 80%에서 100, 아유, 뭐야, 왜 이래? 죄송해요. 100% 정도가량. 80%에서 100% 정도가량은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 촬영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텔레그램바 안 들어오셔도 이거는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보이시죠? 자, 요거. 이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HLB 주주 여러분들 010-5073-749 하나번호로 문자로 H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을 안 들어오셔도 제가 문자로 이거 이걸 10월 세력주라고 해야 되나 11월 세력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거 10월 세력주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 H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H 뒤에다가 텔레그램 같이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같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영상 링크랑 텔레그램방 링크 같이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자,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 순서대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종목 찾아놨으니까 제2의 인스코비 처럼 한 달 정도가량 보유하시면은 목표 수익률은 얘도 한 80%에서 한 10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차트로 세력들이 끌고 가는 이 이격을 봤었을 때 아시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는 내일 텔레그램방 안에서 HLB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이어가 드리도록 할 거고 단타 급등주도 추천드려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30% 또 수익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급등주 세력 급등주 10월달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텔레그램방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